되게 딥한 테크노나 아니면 드럼앤 베이스 같은 걸 틀어버리면 주최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선곡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떡버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보 DJ분들이나 취미로 DJ를 배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배우게 됐을 때 꽤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픈덱. 오픈덱이란 말 DJ를 조금 공부를 해보셨다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덱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오픈덱을 신청하거나 오픈덱을 하실 때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내용을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오픈덱이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DJ 부스가 열려있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DJ를 할 줄 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DJ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픈덱을 주최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DJ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프리하게 누구든 지원을 해서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간을 제공해주는 분이 어떤 의도로 해주는지 알아야 정확히 판단이 되는 문제겠죠. 초보 DJ분들과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현역이 돼서 일해보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틀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꼭 지인들 앞에서 혹은 가족들 앞에서만 트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취미나 초보 DJ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문 기회죠. 그래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DJ 장비를 갖다 놓긴 했는데 이 가게에 어울리는 DJ가 누가 있을까? 혹은 어떤 장르나 어떤 음악을 플레이를 해야 이 가게에 어울릴까? 손님들이 좋아 할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해볼 수도 있지만 사장님도 바쁘시잖아요. 여러 DJ들을 불러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픈덱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덱을 통해서 여러 DJ들도 불러보고 친목도 다져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DJ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소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오픈덱이 꽤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DJ들과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점이겠죠. 취미나 초보 DJ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픈덱이 있으면 참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클럽 DJ 카페 같은 곳이나 아니면 DJ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픈덱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으면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참여했을 때 주의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들인지라 어느 정도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오픈덱을 할 때 알아야 될 점 첫 번째, 오픈덱은 기본적으로 무페이입니다. 디제잉을 했다고 해서 페이가 나오질 않아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픈덱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참가비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참가비가 있다고 해서 오픈덱인데 왜 돈을 받고 기회를 제공하죠? 라고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참여비도 있겠죠? 예를 들면 좀 대형 클럽 같은 공간이라거나 아마추어가 경험하기에 드문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취지의 오픈덱이라면 참가비를 내고 참여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경험하는 게 또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픈덱 하고 나서 타임 끝났으니까 가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페이는 언제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픈덱은 기본적으로 페이가 없습니다. 그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경우 또 많이 봤어요. 오픈덱을 주최를 해서 그 공간에 가서 음악을 틀게 될 경우 오픈덱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틀고 싶은 음악을 한번 자유롭게 틀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 가가지고 가게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펍스러운 분위기인데 손님들도 다양한 연령층과 매니악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되게 딥한 테크노나 아니면 드럼앤베이스 같은 걸 틀어버리면 가게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를 제공하긴 했지만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리 자유도가 높은 오픈덱이라는 기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중간 타협점 정도는 찾아서 선곡을 하시는 게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최하시는 분이 분명히 자유롭게 선곡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려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게 우리 가게에서 먹히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플레이한 여러분도 사장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한테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선곡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들 앞에서 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오픈덱은요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목 성향이 강한 행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고 알게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오픈덱인데 여기다 대고 무슨 타임 DJ 마냥 2시부터 3시 타임이니까 타임 끝났으니까 난 빠이빠이 그럴 거면은 차라리 타임 DJ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픈덱 자기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임만 가가지고 음악 들고 싹 가버리는 이런 거 말고 미리 가서 다른 분 하는 플레이도 보고 주최하신 분과 인사도 하고 거기 모인 분들과 술도 한잔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오픈덱의 취지에도 맞을 거예요. 타임 DJ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얘기 이해가 쫙 되셨죠? 여러분들이 오픈덱 공지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노스텔직 컨테이블리즘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안녕. 테이블 뮤직 TV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뮤직 TV에서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